다음 날 강원도 평창군. 벼랑간 요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아하, 현장에 부자동부가 보이네요. 이식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강원 관광 서비스 경진대회에 고추냉이와 저희들이 키운 채소로 요리 경연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강원도 특산물로 최상의 맛을 내는 것이 과제. 요리 대회에 참가한 총 네 팀에게 고추냉이 동결 건조 가루와 채소를 아낌없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학생팀, 일반부팀으로 나눠서 일식, 양식, 한식 부분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달아서 먹기만 했던 고추냉이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데 재료의 변신은 무죄! 고추냉이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태강지에서 피는 초록 기운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거든요. 먹물바에야 만들고 대부살 올려서 와사비 오일에다가 같이 버무려가지고 낼 거고요. 와사비를 이용한 무스 케이크 디저트로 준비했습니다. 고추냉이로 갖다가 한국적인 음식에 접목을 해가지고 전병도 만들고 고추냉이도 국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유자청을 섞어서 소스도 만들어서 이제 샐러드에다가 같이 접목해서 상큼한 요리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추냉이로 이뤄낼 창의적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요? 긴장감 속에 주어진 요리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심사평가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강원도 특산품을 이용을 잘했는지, 그리고 그 상품에 따라서 얼마나 상품성 가치가 있고 독창적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주력적으로 채점의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다양한 요리들이 탄생했는데요. 이 중 강원도의 요리가 될 작품은 무엇일까요? 19회 조리부문 양식 대상 김민희 최우수. 이야, 부자농부의 농장 직원이 세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원도 고추냉이도 알리고 요리도 1등 먹고, 호호, 완전 감동이네요. 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아무래도 저 태강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그 사업 시도랑 그런 거랑 좀 약간 매칭을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예상치 못한 수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들한테 신선함과 우수한 재료로서 평가를 받은 듯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일반부 한식 부문도 은상을 수상하고 학생부 출전 두 팀도 은상 수상. 고추냉이 재료로 출전하는 모든 팀이 수상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